춘철 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역동적이에요. 네. 상당히 활발하고 시끄럽고 또 뭐 분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하나씩 좀 찾아볼 것 같은데 좀 두 분께서는 여러 가지 좀 정치 이제 선거판 같은 것들 많이 좀 경험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좀 시각들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대선이 좀 독특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의원님? 안 독특해요. 아, 옛날에도 안 그랬어요? 안 독특하자면 네. 가장 바뀐 건 뭐냐면 지난번 대선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이전 대선까지는 사실은 일부 언론과 네. 일부 유력 후보가 그냥 의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항상 그분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리그라는 게 언론이 던지는 의제를 국민들은 그냥 판단만 하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아주 반대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SNS가 활발해지고 1인 방송이 그 제도 언론과 거의 비견될 만큼 크면서 요즘에 영향력들이 커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공영방송 KBS가 보도하면 그게 의제화되기도 하고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이 그게 그냥 대선판을 휩쓸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저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의제가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던지면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단위가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다 의제화 되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겉으로 보면 조금 더 대선판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네.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 여론 지형이 다양화되는 것이고 다양한 네. 사람들의 목소리에 시민들이 반응하면서 다양한 전선이 형성되는 거라 저는 뭐 이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장혜찬 평론가는 어떤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보면서 두 가지 점이 좀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네. 야당 이야기 먼저 하면 예.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실은 야당 출신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예. 수혈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예비 후보 캠프의 유정필 전 구청장 등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 대변인을 하셨던 호남 출신 또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네. 이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단단하게 경직되어 왔던 제1야당 보수정당의 틀이 조금 깨지고 외연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로서 이번 대선이 작용해야 된다. 이런 네. 부분을 야권 지지자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아젠다가 보이지 않아요. 뭐 경제 민주화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우나 이번 대선은 이거다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보이는 건 아니군요. 네.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시대 정신으로 많이들 공정을 꼽는데 네. 이게 어떤 정책으로 국민 피부에 와닿는지 반값 등록금이냐 뭐 경제 민주화냐 기초노령연금이 그때 한창 화제였고요. 또 대우나 이게 결국 4대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는 메인 아젠다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가 넘쳐나는 이번 대선판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고 해서 이 황교익 씨 둘러싼 논란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커 보입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이 내용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하라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황 씨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낙연 후보 측이 친일 논란을 꺼냈다며 청문회 전까지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낙연 후보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고 도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지적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행정 단위에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죠.
예, 방금 들은 목소리는 그 이재명 캠프의 김우영 정무특보 단장의 입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건 장해찬 평론가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황교익 씨가 문제를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가 키우고 네, 있다. 처음에 네. 이제 지명 소식이 알려지고 여러 예. 비판이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왔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 이런 비판이 불거지면 지명 이 대상자는 침묵을 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반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의 관행이거든요. 네. 실제로 현근택 대변인이나 이재명 캠프의 다른 관계자들이 이 맛집에 대해 잘 아는 것, 뭐 미식에 대해 잘 아는 것도 필요한 관광 전문성이다라고 열심히 변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이 나서서 소셜미디어나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거나 이낙연 전 대표를 일베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뭐 연미복 입었으니까 일본 총리 해라. 이거는 정치적 대립이 아주 격화된 상황에서 야당과 여당이 상대를 향해서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이 황교익 이 맛 칼럼니스트의 지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스스로 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지사가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게 네네. 황교익 씨 어쨌거나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방송 출연에 어려움이 없는 분인데 여기서 황교익 씨를 지켜주지 않고 지명 철회를 시키거나 자진 사퇴 압박을 하게 되면 이 황교익 씨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쏘고 있는 이 말의 칼들이 다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돌아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뭐가 곤혹스럽습니까? 이게 무슨 국무총리 뽑는 건가요? 국무총리 내정했나요? 저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대한민국에서. 한국관광공사도 아니고. 네. 네. 한국관광공사? 그 떠오르는 인물이 독일인 이참 씨. 예, 예, 또 예, 관련해서 감사로 80된 잔이윤 씨 떠오르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렇게 논란이 안 됐어요. 근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렇게 큰 자리였구나 이번에 새삼 알게 됐고 이번에 의문의 1승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유명해지셨어요. 예, 그리고 예.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도 보고. 예, 저도 처음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데가 있었구나.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황교익 씨의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 저 뭐 대단히 잘못됐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발언을 이분이 그냥 먼저 지른 게 아니에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경민 전 의원이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오사카나 도쿄 관광공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요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사태를. 확 불을 붙인 발언이었어요. 신경민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상임선대 부본부장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변인 예, 예. 하셨었죠. 그런데 제가 정치권이 논평하는 걸 오늘 쭉 보니까 이 도발한 신경민 전 의원은 다 빠지고 네. 안민석 의원조차 황교익 씨만 문제 삼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느낀 게 아 이거는 정치권 전반이 시민 황교익과 정치인들 이렇게 편이 또 갈리는 전선이 형성되는구나.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신경민 전 의원이 도발을 먼저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지나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저는 이낙연 후보가 정치 계속해도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입에 못 담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네.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신경민 전 의원이다. 신경민 전 의원도 뒤로 숨지 마세요. 본인이 도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정운현 전 비서실장은. 정보단장이죠 지금. 네. 네, 그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 여성 연예인 끌어들이셨는데 대중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또 한편 분노스럽더라고요. 대중연예 예술인에 대해서 이런 정치권의 싸움에 아무나 끌어들여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운현 전 비서실장도 그분에게 사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도 이 부분을 문제 안 삼아서 저 혼자 페북에서 사과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어떻게 대중연예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교익 선생도 분노하는 거 이해합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아무리 대선 경선 과정이라도
민주당 전체로 보면 황교익이란 사람이 가진 대중성이 굉장히 커요. 마칼럼니스트 신경지를 개척했는데 이런 분이 나의 상대 후보 캠프에 뭐 뭔가를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저는 조금 그 점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사퇴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의견 같고요. 예. 그리고 청문회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내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타부타 결판이 나는데 청문회가 30일이니까 아직 한 주가 더 남았어요. 네. 10일. 10일 동안 이걸 계속 끌고 갔을 때 그렇죠. 저는 이재명 후보 개인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신경문 전 의원이나 정운현 전 비서실장 말이 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구도는 이낙연 후보와 황교익 씨가 대결하고 있는 그런 형국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우리가 절차적인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황교익 씨가 경기도관광공사 사실은 한 해 예산이 500억이 넘고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 전문직인데 거기에 요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경기도의회가 도민들 대신해서 뭐 분명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청문회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9월 중순으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또 연기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황교익 씨 측에서 아직까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것 같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의원들이 현재까지는 청문위원으로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의회 구성상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6명이나 있는데 제1야당 도의원을 단 한 명도 청문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봐주기 청문회. 이재명 지사가 선택한 픽한 인물을 감싸주는 요식행위 청문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절차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뭐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사이의 감정 대립이나 좀 수위 높은 날성 공방에 오가는 건 정치적인 문제고 네. 도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청문회를 하는 건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행정의 문제잖아요. 반드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청문위원으로 포함되어서 9월 중순이 됐든 30일이 됐든 정상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저렇게 얘기하실까 봐 다들. 제가 또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의 도의원이 6명밖에 안 되는 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이 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청문회가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농해수위에서도 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이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관광공사는 사실 도의원이 6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게 비율상 따져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문제 안 삼았죠. 왜? 그때까지는 이 황교익 씨 문제가 이렇게 전국에 핵폭탄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관련 청문회에 국민의힘 도의원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뒤늦게 문제 삼은 거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전국에 핵이 됐으니 조정할 수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그런데 미리 이게 경기 도의회 그 원내대표가요. 아, 황교익 씨 이 건이 전국의 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도의원 다 빼고 민주당으로만 하자.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월 중순으로 미루는 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내야 되는 서류가 그렇게 9월 중순으로 미룰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미리 해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는 없겠다.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 같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 몫으로는 민생당 의원 한 명이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다른 모든 청문회보다 이게 어쨌거나 이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 됐으니 제1야당을 패싱하지 말고 또 제1야당에서도 원한다고 합니다. 청문위원 넣어달라. 한 명 정도는 넣어주는 게 뭐 맞지 않겠나.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잠깐 그것만 짚고 갈게요.
6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이 있어요. 그 청문회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상 민생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원칙을 깨고 네. 이게 전국의 핵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민생당 의원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여야로 보통 나누니까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그 언론 보도를 저도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보도만으로도 무리한 거거든요. 청문회 구성 시점과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일이 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당 의원과 바꾸든지 이건 뭔가 도의회 차원에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지만 이걸로 뭐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강부회. 저는 그 점검을 하는 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나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참 또 하나. 아까 이걸 이재명 캠프가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현근택 대변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이건 경기도의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대변인이 대응하는 게 맞고 그래서 경기도 대변인 김은국 대변인이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경기도 대변인들의 인터뷰보다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들의 아무래도 지금 SNS 글 등이 네, 네.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도청 캠프라는 비난을 받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9월 중순 저도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황교익 씨가 사실은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말을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서 본인사 대 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친문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황교익 씨를 데려와서 이 친문 표심을 좀 흔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교익 씨가 이 친문 진영의 어떤 분열이나 또 이 내부 다툼을 자아내게끔 놔두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빨리 청문회를 해서 정치적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매듭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난 안 그만둔다. 내 시민적 권리를 지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황교익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북콘서트에 패널로도 나갔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출연 안 하겠다라고 공영방송에 예, 얘기할 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친문이죠. 그리고 대중예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성근 배우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선언한 이후로 사실 배우로서의 전성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거라 친문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친문이 됐는데 그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괜히 그분을 끌어들였을까요? 그분이 가진 대중적 인지도와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저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그분하고 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듣고 잠시 또 저희 기상청 갔다 와야 되거든요. 4128님께서 앞서서 처음 알았다 이런 말씀 하셔서 올립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금 받아 경기도 관광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김기선님 황교익 내정자가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사태를 풀려면 먼저 이낙연 캠프가 공격했던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될지 정리가 될지 더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 계속해서 이게 길게 가는 것은 양쪽엔 다 좋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모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고 이거보단 이낙연 후보 쪽이 유튜브 블랙리스트 만든 게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전혀 안 하더군요. 보도 꽤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그래도 아니,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했는데. 네. 잠시 뒤에 제가 다룰게요. 네. 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의원, 장해찬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못 다뤘던 그 유튜브 블랙리스트 이 논란 이거 좀 한 번씩 듣고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이 유튜브 블랙리스트 논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예. 특정 유튜버들이 이재명 후보 쪽을 응원하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에 홍보비를 받았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게 유출이 돼서 네. 해당 유튜버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파워가 있는 분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목된 게 고발뉴스 TV, 김용민 TV, 새날 TV, 시사타파 TV, 이동영 TV 등이니까 이건 뭐 진보 유튜버의 대표적인 유튜버 그러네요. 예, 다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홍보 경기도에서 돈을 받고 홍보비를 받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네. 제가 확인해 보니 새날 TV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광고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지하는 광고, 어려운 중소기업, 무료 광고하고 경기도 홍보 광고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매도당했다. 돈 받고 누군가를 지지했다고 매도당했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이거는 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상대당에서 뭐. 그렇죠. 상대당에서 네.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유튜버를 대상으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특정 언론이 그랬다. 특정 언론이 누구 대통령 만들기를 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버들이 뭐 특정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유튜버들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에 반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홍보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매도했으면 이건 법적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찬 평론가는 이 논란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근데 그 과정에 특정 후보나 뭐 소속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비나 출연료를 받은 게 없다고 치면 하등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유튜버들도 다 1인 미디어고 방송인이고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고 분류를 한 게 내부적으로 뭐 우호적인 채널, 비우호적인 채널 이런 걸 좀 구분해서 공략하기 위함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치 이 유튜브 채널들은 문제가 있다. 나중에 파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정치적 도의를 좀 넘어섰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수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우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의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치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사람들은 뭐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 받았을 거야. 근데 최민희 의원님 말 들어보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 1, 2위 싸움에 좀 2위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무리수를 자꾸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무리수들이 오히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이 원점에서 캠프 구성원들의 멘탈을 알겠습니다.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유, 이쪽도 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신경전이 있었고 여기에 또 원희룡 이젠 전 지사죠. 후보가 또 뛰어들어서 녹취록 진실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화에서 곧 정리된다고 했던 저거는 당내 갈등을 뜻한 것이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곧장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냥 딱하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네네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공방은 주자들로도 번졌습니다. 하나 공개하면 또 딴 거 공개하라. 이렇게 나올 게 뻔해요. 지금 왜곡 한 것만으로도 원희룡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네. 원희룡 전 지사, 이준석 대표, 이어지는 하태경 의원, 또 서병수 경선위원장, 경선 준비위원장, 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건 장혜찬 평론가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어제 오후 6시까지 이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라고 원희룡 전 지사가 요구를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고.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원 전 지사가 밝힌 입장을 보면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뭐 이준석 대표가 이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아니냐, 잘못을 인정한 것이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원 전 지사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공정한 경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 더 키우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원희룡 전 지사는 인터뷰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모두 발언을 안 하셨고 별도의 백브리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SNS도 이전에는 매우 활발하게 하셨는데 며칠 동안 또 한 이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되면 당 지도부 측에서도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오전까지 좀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이 문제보다 이제 다른 문제로 이슈를 좀 전환하자. 가장 또 원 전 지사가 반발했던 게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그대로 선관위원장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서병수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으로 안 가기로 했다. 다른 인물들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선에서 당내 갈등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 저거 논란이었는데 그야말로. 이 그럼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저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사실 그 해당 녹취록 이 워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성 네. 파일은 안 나왔지만. 네. 그리고 원 전 지사가 어제부터 계속 방송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들어본 분들이 각자의 상식에 맞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뜻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또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와 대한 비전을 말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좀 불필요한 녹취록 논란이 계속 터지는 것 자체 정권 교체 이러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우려를 저희는 엄중히 인식하면서 갈등을 더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한 침묵하자. 이 갈등에 개입하지 말고 우리의 일을 하자. 이런 기조라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판이요. 철없는 분, 이상한 분, 예. 팽당한 분. 이 판입니다. 영화 있죠. 이상한 놈, 무슨 놈, 무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는데 예. 이거는 예. 철없는 분, 이준석 대표. 저는 아무리 당대표가 부력이 없어도 지금 이준석 대 반 이준석 구도가 대선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순기능이 다하고 이제 역기능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이다. 근데 제가 철없다고 표현하는 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다른 후보를 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을 때 소위 경선관리위원장, 전대준비위원장 건을 그냥 최고위원들 모두와 이게 집단 지도체제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빠져나가야 되고요. 이상한 분, 원희룡 그 후보. 저 이상합니다. 왜 원희룡 후보가 이게 둘이 대화한 거잖아요. 네. 후보와 대표 사이에. 이걸 또 왜 공개합니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인지도일까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본인의 존재감일까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상한 분이죠. 팽당한 분. 윤석열 후보. 이게 당이라는 게요. 밖에 있을 때 막 대접하다가 일단 그 당에 들어가면 굳은 자가 되면서 찬밥 심세가 되는 법칙. 예전엔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당의 쓴맛 얘기를 저희가 했었던 건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거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고요. 그 잘못을 궤변으로 감싸거나 이런 거 해서는 정치 발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전화통화하면 다 녹음했다가 녹취록 풀어가지고 필요할 때 언론에 흘리는 이 정치가 되면 정치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당내 갈등이 더 확산되고 부각되는 건 결코 옳지 않다. 거기에 대해 우려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자중하면서 이 갈등이 사실은 저희가 유발시킨 갈등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사이에 녹취록 공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공방도 어쨌든 오늘까지는 좀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고 저희가 어제 뭐 대규모 뭐 직능본부장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 유종필 전 구청장 호남 출신의 여러 정치인들 민주당 그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활약했던 분들을 모시면서 외연 확장에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재 영입하고 외연 확장하는 게 뭐 하루 이틀 한 번 밥 먹어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밑에서 참 많은 교감과 뭐 삼고 처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노력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외연 확장 행보가 국민의힘의 외연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일에 집중하자 이런 입장이라서요. 이 당내 갈등이 아무쪼록 좀 안 불거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리고 최고위의 의결을 결쳐서 민주적인 절차에 걸맞게 누구나 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인정하는 분이 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다 함께 힘차게 좀 이 경선 열차를 출발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지금 다시 회사가 지금 그 소환이 되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소환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상황이면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을 좀 줬다고도 하고 윤석열 총장도 만나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만나셨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볼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요. 지금 국민들은 경선 과정이니까 대선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정치권은 늘 급한 이후를 준비한단 말이죠. 지방선거 준비하고 총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이후에 당대표 누가 하지? 막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정치인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는 뭐 총장 아니시고 정치권에 들어온 후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냐면 언제든 비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네, 김재원 최고도 네.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이래저래 이준석 대표는 아주 고난의 한 일주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예. 정치권 최고 원로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성과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의 지혜를 좀 빌리자. 뭐 그분의 지혜를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 원로는 이해찬 대표 같은데요. 예. 박각서라고 최민희 장해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